부럽습니다. 9천. 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9천 고지를 돌파해서 아, 네. 야 이게 8천 고지 돌파한 게 지난 8월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1000 포인트가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에 8000 포인트 돌파하고 쭉 우여곡절이 있다가 네. 다시 16개월 만에 이제 9000 포인트인데 역시 나스닥 하면 뭐 정보 통신 기술 이런 쪽인데 이쪽이 뭐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제도 69.51% 포인트 0.78%가 올라서 9022.39 역사적 고점을 또 넘어섰는데요. 나스닥이 처음 생긴 게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정프로? 나스닥이요? 네. 이게 뭐 한 90년대쯤 아닐까요? 1971년이에요. 70년대? 네, 네. 정프로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빨리 생긴 건데 어쨌든 10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셈인데 이게 네. 닷컴 버블 당시인 1998년 이후 최장 기록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10거래일 연속 오른 게 아니고 10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거예요. 계속 기록을. 네. 네. 계속 레코드 하이 이렇게 한 게 98년도면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거의 매일 뭐 5%씩 오를 때예요. 거의 매일 우리 한국 그럴 때인데 어쨌든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예. 근데 9천 돌파의 주역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죠. 아마존인데 지난 연말 쇼핑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적을 감안해서 아마존이 어제 하루만 4.45%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 예, 나스닥 랠리를 이끌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나스닥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S&P 500 지수에 IT 섹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섹터 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올해 들어서 50% 가까이 올랐고요. 예, 네, 그리고 이 IT 섹터 상승률로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도에 59.92%가 오른 적이 있는데 이때는 사실 자율반등. 왜냐하면 2008년도에 막 폭망하고 2009년도 초부터 이제 양적 완화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때 오르는 거하고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50%로 50%가 오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질적으로 다르네. 특별히 반도체 업종이 강합니다. 우리나라도 어제도 박재영 차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이닉스가 50% 이상 그리고 삼성전자가 4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네. 어제까지 해서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8%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분을 빼고 보면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도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네.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데 우리 시간에도 많이 언급이 됐던 CPU 만드는 회사죠. AMD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램 리서치라든지 KLA 등 이 반도체 장비 기업 쪽에서 굉장한 랠리가 나왔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분위기는 페드도 금리를 안 올리려고 하는 스탠스가 나와줬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부은 게 미중 무역 1단계 합의 이런 것들로 해서 무역 갈등이 좀 완화된 거 네. 이런 것들이 소비를 진작시키면서 이른바 산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네. 이 산타 랠리가 2020년 연초까지 이어질는지 그리고 이어진다면 어디까지 갈는지가 지금 왜냐하면 다 이 3대 지수가 다 전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에요. 전 고점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네네. 주식도 개별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지만 상승세를 하다가 딱 막히는 구간이 뭐냐면 전 고점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상 최고치를 열흘 동안 계속 갱신하는 주가는 전 고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장애 악재라든지 혹은 뭔가 투심이 확 바뀌는 어떤 악재가 확 돌출되지 않으면 수급상의 매물은 사실 많지 않은 상황. 썩은 매물이라고 하잖아요. 썩은 물량이라고. 그런 게 없는 지수대까지 왔기 때문에 네. 과연 이번 상승세가 어디까지 연장이 될는지 그리고 이 상승세가 더 깊어지고 더 장기간이 된다면 과연 우리가 얘기했던 일종의 내년 상반기에 있을 거라고 많이 얘기가 됐던 미국 자산시장의 버블 그리고 그 버블로 인한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의 강화 뭐 이런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는 야 이게 너무 급하게 오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러다가
막판에 동참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걱정들도 같이 있으나 어쨌든 요즘에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 예. 아마 크리스마스 휴가를 즐기고 있을 많은 미국 주식시장의 관련자들, 펀드 매니저, 브로커 이런 분들이 아마 연회 작년보다도 작년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네. 작년 연말 연초 굉장히 안 좋죠. 작년 말 안 좋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아주 따뜻한 겨울을 하기에 뭐 춥지도 않아요 요즘에. 겨울이 이렇게 안 추워서 큰일 났어요. 오늘은 좀 춥던데요. 아니 아니요. 이게 그 전체적으로 패딩 업체도 이게 난리 났답니다. 아 지금요? 네. 안 산대요. 아 여기 지난해 네. 뭐 지지난해 많이 샀어요 또. 그런가? 네. 어쨌든 그래서 불어오면 지는 건데 네. 사실 어제만 같으면 우리도 뭐 부럽지 않았어요. 어제 우리도 많이 올랐죠. 네. 코스닥 2% 이상. 또 어제 의미가 있는 날이었잖아요. 어제 배당 기사니까. 아, 네, 그러니까 아, 맞아, 사고 넘어간다. 사고 넘어간다. 이 얘기는 사고 넘어간다. 근데 산 주체가 개인은 대부분 다 팔고 기관들. 외국인하고 기관이 샀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내년 2020년장에서 미국과 한국 시장의 이른바 디커플링이 계속될지도 아니면 반대 역 디커플링이 계속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이 역사상 처음으로 9,000포인트 돌파했다는 소식 네. 전해드렸고요. 우리나라에도 조금 좋은 소식이 있네요. 조선업계가 연말에 또 수주 랠리를 하면서 올해 잡았던 목표에 거의 80%까지 왔다. 네. 그래서 수주가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80% 채워가지고 이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1월, 12월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네. 특별히 최근 들어서 연말 앞두고 수주 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그룹 같은 경우에 연간 수주 목표로 이 프레스 릴리스를 한 거 이제 언론에 얘기한 게 159억 달러 정도인데 네. 12월 이제 며칠 남았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 120억 달러가 달성이 돼서 현재까지 79%고 대우조선해양이 한 73% 네. 삼성중공업이 어쨌든 목표 대비해서 가장 잘했는데 91% 해서 조선 3사 기준으로 토탈 보면 78.6% 수주 목표가 달성이 됐다 이런 네. 거예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현대중공업이 누적으로 135척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굉장히 여러 가지 선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띈 건 역시 뭐겠어요? LNG 운반선이고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특기할 만한 게 LNG 운반선 이런 것도 했습니다마는 5년 만에 처음으로 해양 플랜트를 수주했다라는데 조금 더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 네. 삼성중공업이 71억 달러를 수주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선종별로 보니까 여기도 LNG 운반선이 13척으로 가장 많다. 그러니까 올해는 LNG 운반선의 특수가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 현재 말씀드린 78%의 수주 실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세계 조선시장의 수주 기준으로 발주량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네. 전체적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3172만 CGT라고 이 톤수인데 네. 이게 올해는 1월부터 11월까지 보니까 2006만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37% 감소했는데 네. 우리 기업의 실적은 어쨌든 12월 기준으로 한 80% 한 거니까 그 감소폭 기준으로는 세계 발주량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선전한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이 독점 비슷하게 하고 있는 LNG선의 전반적으로 선종 기준으로 마켓쉐어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건데 네. 근데 내년엔 좀 더 기대를 한다. 왜냐하면 올해 나오려고 했던 카타르라든지 모잠비크 정도의 모잠비크 LNG 대규모 발주가 네. 조금 지연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대규모 발주가 나온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올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초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발표가 난 그 무렵이 이제 조선주의 고점이었거든요. 네.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이 바뀌었죠. 현대중공업이 그때 당시에 14만 5천 원까지 갔었는데 어제 종가를 보니까 12만 4,500원이고 대우조선해양은 3만 7천 원인데 2만 7천 원.
많이 빠졌죠. 삼성중공업은 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에 반사 이익을 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랠리를 했는데 9,500원까지 갔던 게 7,030원이니까 사실 조선 3사의 주가는 아주 안 좋아요. 현재 네. 상황에서.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좋냐? 기대했던 바가 달성이 안 된 것도 있으나 사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이 합병에 대한 이슈가 네. 기관 투자가 및 외국인 투자자의 투심을 굉장히 제약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확실성. 각국, 네, 각국 돌아다니면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게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선 산업에 대해서 아 이거 좀 불확실한데 그러면서 투자를 걷어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보면 수주 목표가 80% 달성이 된 걸 감안하더라도 주가를 훨씬 더 안 좋은 네. 방향성을 가졌는데 과연 조선 산업 그리고 조선 주가가 내년에 어떤 모습과 추이를 보일는지도 사실은 이 조선주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있었던 반면에 그게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내년에 어떻게 반전이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내년 이거 한 연초쯤에 그 합병 관련된 결정이 나겠죠? 뭐 어떻게 뭐 지금까지는 뉴스 플로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안 된다 된다를 떠나서 어쨌든 시간은 좀 걸릴 거고 더 걸릴까요? 예. 그리고 이제 과연 일본 중국 이런 데가 어떻게 나올 건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겠죠. 네. 예전에 한번 그 조선업 관련 애널리스트 분이 나오셔서 일본이랑 중국도 지금 합병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아마 네. 안 해주기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는 한번 네. 들었던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요. 아 타다 6천억짜리 외자 유치가 무산이 됐습니까? 이럴 때 이제 통상 이제 헤드라인 보니까 뭐뭐의 눈물 타다의 눈물 예, 타다의 눈물 이렇게 나왔는데 얘기인즉슨 이런 거예요. 타다를 운영하는 소카 운영이 주된 네, 소카잖아요. 네. 물론 이제 자회사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만은 소카가 다음에 창시자죠. 창업자죠. 이재용 대표가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이재용 대표가 올해 여름에 쭉 글로벌리 투자자들 이제 만나면서 외자 유치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상컨대 당연히 캔슬이 됐겠죠.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투자자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다음 아죠 이재용 대표 쪽에 소식통을 이용해서 보니까 완전히 이제 결렬이 됐다 이런 거예요. 뭐 타다 금지법이라든지 한국의 어떤 이 모빌리티 산업의 어떤 제약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됐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그러면 잠재적으로 투자를 약속했던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이게 지금 타다 방지법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건지. 거기가 힘들어서 안 하는 건지 네. 거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우버 뭐 위워크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예?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예. 비전 펀드. 이번에 좀 아시겠어요? 잘못 나왔나 보다. 근데 어쨌든 네.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라는 게 우버 그랩 뭐 이런 데들만 네. 투자했고 위워크도 그렇다니까 사실 이 어떤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고 이 업계라는 게 사실 이 정도가 되면은 뭔가 구체적으로 서류가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흔적이나 프레스리스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아, 투자할 수 있다 정도 MOU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투자 무산이 됐고 이 투자 무산이라는 게 현재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의 방향성이라든지 또 이런 벤처기업의 어떤 방향성과도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화 됐는데 네. 어쨌든 이 타다의 어떤 향배가 타다 자체 그 기업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의 어떤 공유 경제라든지 어떤 이 모빌리티 산업에 상당히 큰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다른 방향을 해결책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타기도 하고 네.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기사분의 숫자도 많죠. 어느 틈에 굉장히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냥 한 2년 서비스하다가 그냥 아유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어떤 형태로든지 좀 우리 자동차 운송 산업에 다른 형태의 기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타다의 외자 유치 무산 소식까지 오늘 뉴스 3 마지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